예, 여러분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 주식, 미국 증시의 어떤 글로벌적인 이코노미스트적인 관점을 봤다면은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는 장우석 본부장님, 장엔젤님 역시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가 믿을 거는 미국 증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힘들었거든요, 한국 주식. 근데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갖고 아주 센 모습은 아닙니다. 아, 이 정도 쉬어가도 천사와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도 조금 저는 올라간다는 걸 베팅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일단은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하락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원래 예상치는 34만 5천 건인데요. 31만 건이 나와주면서 약간 더 줄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고용지표는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예상대로 간다고 원래 정상으로 간다 그러면 한 25만 건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빠지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한번 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줌비디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이유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줌비디오. 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줌비디오를 혹시 슈카님 쓰십니까? 저 자주 씁니다. 누구나 할 일이 없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얘기하는 구조가 아니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아, 저 개인 없이? 방송할 때 안 쓰는데 회의할 때. 아, 회의할 때. 회의할 때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할 때 요즘엔 다들 그렇죠. 줌 같은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대기업을 또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시겠죠. 제가 3프로라는 대기업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네, 여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 스타일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같이 살펴보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가 뭘까요? 육류는 미국인들이 네, 가장 네, 좋아하는 거 네, 육류 소 아닐까요? 소? 소는 아닙니다. 아, 예, 네,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아마존이 13일 동안 11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올랐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마치 넷플릭스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해서 어제 네. 넷플릭스 상승 이유를 제가 이제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 네네. 무시당한 거에 분노 느낌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아마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고요. 예. 조만간 지난번 실적 때 빠져있던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한 2% 올라가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슈카가 천주를 들고 있다는 바로 그 종목이군요. 그렇군요. 예. 아니었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천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저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예. 교수님은 그냥 사실화 시키더라고요. 뭐 13거래일 중에 11일이 올랐네요. 천주가 예. 대단합니다. 대단히 많이 버신 예. 거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표 주가가 4,200달러 부근이거든요. 네. 아직도 멀었네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마존 주식이 상당히 좀 비싸지 않습니까? 현재 거의 400만 원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아서 예. 늘 얘기하지만 뭐 지난번에 우리 숙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쪼개는 주식 뭐 이렇게 분할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에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매매로 뭐라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상품명은 아는데 상품은 뭐 예를 들면 뭐 미니스탁 뭐 이런 식으로 미니스탁, 잘라서 하는 여러 증권사들이 상품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0원도 살 수 있는 거죠? 1,000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천주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천주도 가능하죠. 그렇죠. 천주도 가능하고. 자, 룰루레몬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예, 그거 혹시 룰루레몬 아닙니까? 아, 저는 룰루레몬을 입으면 좀 추한 모습이. 예. 아니 남자는 위에 옷이 많습니다. 예, 점프가 예. 많은데,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전년에 0.74였고요. 이번에 예상이 1.19였는데 1.65까지 나와서 정말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매출 역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얘기했는데. 2년치 목표가 올해 달성한다는 전망치가 나와주면서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북미 쪽의 매출이 63%, 글로벌 매출이 49%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스포츠 브라, 그다음 레깅스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 다시 한번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그 팬데믹이 오면서 그걸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레깅스를 입으시면서 뭐 집에 있다 보니까 편하게 입는 건데 나와도 나와도 입죠. 네, 뭐 회사 가도 입고. 네. 파티도 있고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입는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잠깐 그 차트를 본부장님 만드신 표를 잠깐 봤는데 14%가 오른 겁니까? 네, 지금 시간에서 지금 14%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바로 직행했습니다. 지금
와, 14%. 역사 최고치. 예. 제가 누구한테 룰루레몬을 들었는데 룰루레몬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막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포츠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 입었다. 그렇죠. 만약 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뭔데요? 물어봤더니 남자들이 입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남자들은 뭐. 아, 그 남자가 입으면 예 여기까지인가라는 예. 생각 잠깐 했는데요. 예,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아, 예, 저걸 남자가 입고 다니기에는 예, 예. 예, 뭐 하여간 예, 상상하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상상하지 말고 예,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 그 질문자 이런 질문했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냐? 왜냐하면 점포가 문을 닫을 거고 그러면 아, 이제 판매가 부진하지 않을 것 같다 얘기했더니 뭐 온라인 판매가 됐다 보니까 별로 문제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지만.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급망 문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그 컨테이너선 보통 선적할 때 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요. 예, 물류 비용. 예. 그다음에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존재하고 있지만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룰에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있는 게 많은 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엘 아담스로 유명한 보스턴 비어 실적이 나왔는데요. 혹시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맥주를. 보스턴 비어면 맥주인가요? 맥주죠. 예, 맥주인데 예. 지난번에 실적이 여기 그림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안 좋게 나와주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은 다시 한번 전망치를 없애며 취소하면서 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 그 맥주가 보스턴 맥주가 잘 안 팔려요. 보스턴 비어는.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뭐,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예. 그 뭐죠? 버드와이저라든지 아니면 코나 같은 맥주를 좋아하시지만 사무엘 아담스는 거의 제가 드시는 걸 못 봤습니다. 네. 이것도 칭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맥주도 있지만 맥주도 있지만 하드세처라고 하는 그 브랜드 툴리가 있는데 이 하드세처가 이제 약간의 그 과일만 나는 탄산수 맥주 비슷한 거 네. 알코올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런 예. 건데 이게 처음에 상당히 젊은 분들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잘 안 드시나 봐요. 왜냐면 이게 달다 보니까 술의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판매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망치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투릴리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상대 주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역시 술은 술다워야 된다. 뭐 달거나 뭐. 뭐죠? 약간 탄산수 느낌 난다나 이런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셔도 술 느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투를리에 대한 혹시 알코올 도수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뭐 비어니까 4, 5도 정도 낮지 않을까요? 8도입니다. 8도. 높네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꽐라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아, 저 딱 예. 보니까 미국의 레몬 소주나 뭐 자몽 예, 그런 거죠. 소주 예, 그런 거죠.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런 거죠. 한국 예전에 이제 오이 소주 같은 거 유행했지 않습니까? 오이요? 이제 오이 소주 있었죠. 저는 레몬 소주 레몬 소주 이런 거 예, 예. 그런 비슷한 거라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처음에 목넘기면 좋은데 먹다 보면 뭔가 좀 많이 취하고 뭔가 휴증이 있는 그런 술로 좀 분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임스탑을 말씀드릴 건데 게임스탑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0.67 마이너스였는데 0.76 마이너스까지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지금 현재 게임스탑의 보유 현금이 10억 달러인데요. 거의 한 2조 원 정도의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증자를 하면서 거기다 마련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돈이 없고요.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찍어서 판매하고 네. 메꾸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어떤 지금 이 게임스탑의 부분을 보게 되면 주식을 찍어내지 않고서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매매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많이 보유한 주식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떤 매력에 끌려갖고 관심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공장님 만들어오신 지금 요 PPT의 차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가 네. 이미 오래전에 펀더멘탈에서 해방된 기업이다. 잠깐만 띄워서 예, 보여주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래전에 펀더멘탈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사가 아니고요. 예, 일단 예.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기업이다. 이미? 예, 이미.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네.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가 4월 때 나온 목표 주가인데 10달러였습니다. 10달러. 목표 주가 10달러. 10달러에 지금 주가 현재 200달러 가까이 거래되지 현재 주가 않습니까? 200달러. 예, 그러니까 이게 밈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주식. 실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을 찍어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밈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걸 샀을까요? 사람들이?
목표 주가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95%를 찍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AMC는 6달러고요. 우리가 예. 측정하는 주가가.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밈 주식들은 펀더멘탈로 분류가 안 되는 거죠. 네. 분석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세 배치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10억 달러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전히 그런 인기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임스탑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좀 몰라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적자폭이 커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가 있는데요. AMC, 게임스탑 준비료를 같이 비교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 1년 동안 매출 증가입니다. AMC는 마이너스 77%가 빠졌고요. 그다음 게임스탑은 10%가 빠진 그런 모습인데 준비료는요. 17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AMC가 거의 엄청난 적자를 보여주면서 약 3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은 약 1.16억 달러 적자를 봤고요. 반면에 줌은요. 1조 원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 AMC는 662%, 게임스탑은 2523%가 올라갔고요. 반대로 준비료는 16%가 빠지면서 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예. 근데 좀 마음 아픈 부분, 네. 부분이죠. 꼭 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네요. 어느 게 포트폴리오? 네. 아니요. 게임스탑이요?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1년간 주가 흐름이 저기 줌에 보이듯이 네. 마이너스 16%고요. 네. 아, 예산 돈 못 벌어 하고 안 샀더니 옆에 보면은 666% 그렇죠. 6배. 그래서 참, 네, 어렵다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펀더멘탈은 분석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실적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못 사지 않습니까? 게임스탑을. 네. 근데 만약 사신 분들은 2523%를 번 거예요. 1년 동안.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이런 위에 매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밈들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한때 한 시절만 약간 풍류에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만약 했다고 그러면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또 기업에 이걸 잣대를 들이대갖고 매매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드셨으면은 아 그냥 잘 먹었다 하면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 같다. 운이 좋았다. 예, 운이 좋았다라고 이것도,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기업에서 보기 드문 현상을 보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준비료는 상당히 좋은 시작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게임스탑은 뭐 올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의문의 1패는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었다.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아, 준비되어 같이 비교가 안 되잖아. 실적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올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일단 실제 준비되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팬데믹이 끝나면 많이 하겠냐, 사용하겠냐는 건데 사용자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좀 일부는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꼭 줌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네. 컨퍼런스 콜을 하는 아니면 회의를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앱은 누가 이기냐의 문제지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프는 너무 예, 너무 이게 잘 뭔가 소통이 안 돼요. 교감이 안 느껴집니다. 아 스카이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3프로에서 지금 한 다음 달 정도에 제가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온라인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도입이 된대요. 3%예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IT 기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이 방송이 가능하답니다. 교감이 딱 느껴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그걸 한번 10월에 시연할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왜 도입한 거 물어봤더니 장우석 부장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에 지금 이 시기에 예.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럼 집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 기술이 아마 10월에 선보일 거니까 한번 기대해서 3%의 뉴 기술이 선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준비도를 뛰어넘는 그런 기술력이라니까 3미디어 그렇죠.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IT 예. 기업으로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니콜라가 어제 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캐나다에 있는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앤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현대차가 이제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니콜라가 수소차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오히려 현대차가 니콜라 투자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거 경쟁화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니콜라는 하나라는 기업이 이제 투자했다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 되면 다 처리한다고 그래서 주식을 다 판다고 그러니까 약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히려 현대차가 투자한 요 캐나다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 이제 수소 개발과 수소 그
주유소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플랜트. 플랜트? 스테이션. 뭐 스테이션인데 예, 예. 그냥 우리가 보통 스테이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주유소가 아니고 그냥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야 되는 수유소. 거? 수유소. 예, 수유소. 확장하는 그런 기업이라 하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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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은 니콜라 똑같은 기업인데 거? 어쨌거나 니콜라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8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연중 최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도 많이 매수합니다. 한국에서 네, 니콜라를 거의 야, 상단에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저 개인 방송하다 보니까 네. 이 니콜라가 올해 수소차 그래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 수소에 대한 이 지식이 넘쳐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분석보다 상당히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언제 벌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니콜라는 지금 3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앞으로 3년 안 보이는 예.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면 공장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독일의 공장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뭔가 제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 생산 공장이 아직까지 눈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공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와서 만드느냐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3년에 될까라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력을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 그 기술력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좀 멀어 보여요. 그럼 그렇다면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해 안 가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돈이 벌릴 때 네네. 투자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주의드리고요. 아직까지 매출이 없는 기업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소의 대표 기업을 니콜라 말고 그 현대가 되기를. 현대, 아, 그렇죠. 저는 간절히 현대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예.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가 수소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국회의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거기서 네. 뭐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원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웨덴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스웨덴이 9월 29일부터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제한을 완화하겠다. 풀겠다 발표했는데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스웨덴이 지금 인구 천만 명인데 거의 확진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그냥 풀었잖아요 보통. 네. 그냥 집단 면역을 추가한 국가인데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극장이나 경기장에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푼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국가는 대부분 다 맞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 인구에서 2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스웨덴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스웨덴 왜 이렇게 코로나가 안 나올까요? 이게 저도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네. 그 제가 모 과학 유튜버를 만났는데 과학 유튜버요? 예,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이 인종에 따라서 유전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김치 같은 것들이 많이 먹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만들어진, 그렇지, 안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상상인데. 김치일진 저도 모르겠지만. 네. 스웨덴 국가의 어떤 국민성, 어떤 국민 체질. 뭐 체질이나 뭐 이런 게 좀 잘 버틸 수도 있다. 이게 명확한 건 아닌데요. 네, 그렇지 그렇구나.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네. 건.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맞겠죠. 뭔가 몸에 좀 자기의 면역이 있는 거니까. 봤더니 오히려 스웨덴이 미국, 이스라엘 입국을 막아버렸더라고요. 네. 잘 맞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게요. 자기들은 이제 그런 나라 9월은 관광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100만 명이 다 1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영국 두 배가 나와주고 있고요.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바로 지금 그 스웨덴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 마스크 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다 풀리고 지금 뭐 15,000명이 모이는 경기장도 그냥 다 마스크 없이 푼다는 보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스웨덴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약간 네. 추운 것도 있고 인구 밀도가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뭐 문화적으로 조금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노르웨이나 아니면 뭐 덴마크나 다 비슷한 국가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더 좀 떨어져 있다? 많이 안 뭉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저 나라를 안 가봐서 네, 그렇죠. 뭔가 좀 네, 그런 문화적으로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미스터리한 예, 부분인데 예, 예. 하여간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막 마스크를 왜 쓰냐 백신을 왜 맞냐 하시는 분들 이거 자꾸 이용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나라만의 특이한 체질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스웨덴이 맞아야죠, 백신. 예, 스웨덴이 먼저 제한을 풀고 있는 국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그 일단은 패스트푸드점 KFC, 맥도날드, 타코벨, 스타벅스에서 일부 치킨 메뉴 판매를 제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은 왜죠? 치킨 텐더 TV 광고까지 중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지금 닭이 공급이 안 됩니다. 닭이 왜 그런가 봤더니 도축장에 노동자가 지금 없대요. 아, 그만두는 바람에 사람 구합니다 하는 예, 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부 노동자의 인터뷰를 땄더니 이런 거죠. 내가 피를 보느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주정부에 주는 돈들이 있는데 내가 왜 나가서 피를 보느냐 하면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주 대부분 다 끊기거든요. 만료가 네.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도축장에 있는 노동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그 일부 치킨 관련 메뉴가 판매가 중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킨이 부족해서. 네, 이게 지금 나가는 요 메뉴가 이 안내문이 뭐냐면 지금 이 치킨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가 공급이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메뉴거든요. 안내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미국에서 가장 있는 고기가 가장 인기 있는 고기가 돼지고기 아니냐 소고기 아니냐 했더니 치킨이었어. 치킨. 치킨이 네. 작년에 1인당 44kg을 거의 많이는 먹었네요. 이거 1인당 44kg를 먹으면은 몇 마리 아니, 먹은 겁니까? 한 마리가 도대체? 1kg 됩니까? 한 600g, 700g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g 잡으면 이게 1년에 몇 마리를 먹는 70마리를 거. 먹었다는 말인데 예, 거의 엄청나게 먹는. 예. 그래서 한국은 뭐 조사한 바가 없지만 하여간 미국은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예. 치킨이었다는 거.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웃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먹거든요. 한국도 뭐 40kg 이상 먹지 않겠지만 네. 제가 딱 그냥 예상하기에 한 20kg 이상 먹지 않을까. 20kg 예, 개인적으로. 예. 저는 안 먹습니다만. 어, 치킨 안 드십니까? 치킨은 잘 안 먹. 거의 안 먹습니다. 치킨을. 아. 제가 치킨을 안 먹었던 이유는 치킨의 그 지능 지수가 말입니다. 꽤 높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개보다 높다는 설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닭대 아니 닭머리 닭머리가 그 닭머리가 좀 지능이 높습니까? 높대요. 그래서 지능이 있는 동물을 먹으면 어떡할까 해서 저는 잘 안 먹는데 하여간 많은 분들 드시지 않습니까? 축하면 좋아하시고 아니, 세상에 지능이 없는 짐승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뭐 하여간 안 먹어야 안 먹어야 치킨은 하여간 안 드신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 수로 본 거고요. 그 하루에 전 세계에서 먹는 치킨의 닭의 수를 봤더니 7천만 마리를 드셔갖고 하루에 7천만 마리를 하루가 7천만 마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이 먹는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예.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국가가 보통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치킨 라이스. 이렇게 아. 라이스 볶은 다음에 밥에다가 예, 닭 올려놓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이 드신다는 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오히려 동남아시아가 치킨을 많이 먹는 먹습니다. 국가다. 엄청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닭을 보통 거의 그냥 밥처럼 먹습니다. 밥처럼. 몇 끼마다. 동남아시아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먹는다는 거. 7천만 마리가 닭이 없어진다는 예,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네. 진짜 우리나라의 양념치킨이 세계를 휩쓸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어,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닭을 많이 먹고 지금 이제 닭이 부족하다는 예, 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많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적이 못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온 다음에도 도시로 뿌릴 때 트럭 운전기사가 없는 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처럼 도축장에 노동자가 없다 보니까 뭔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체력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스타벅스나 혹시 아니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뭐 갔더니 뭐 닭이 없다라 하는 것들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스타벅스에서 닭도 팝니까? 닭이 들어간 그 뭐죠? 닭이 들어간 닭 달짝지근한 샐러드가 뭐라고 그러죠? 치킨? 아 치킨 샐러드 네, 파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예. 뭐죠? 달짝지근하게 만든 거 치킨 넣고 해서 그런 거. 허니 머스터드. 네, 그런 거. 네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는 거 참고하시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이제 지금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주가 지금 이제 최근에 델타 변이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 예, 예. 노동절을 상당히 좀 많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필 노동절 때 허리케인 아이다가 오른 바람에 이 좋은 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만한 지금 이제 그 실적에 하향 중에 나왔는데 스스로 이 기업 자체가 우리 3분기에 좀 안 좋을 것 같아 얘기하면서 지금 대부분 항공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차 선을 딱 그었는데 제가 이제 테크니컬 분석하지 않습니다만 네네. 않습니다만 이게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지금입니까? 예, 의미 있는 가격대였고 여기서만 예. 더 밀리면 아, 더 밀린다고요? 아, 더 밀리면 예, 예, 더 밀리면 예, 예. 약간의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공매도로 전향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하여간 오늘 잘 버티는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예.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다음에 뭐
에어 그 아메리카 에어라인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알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다가 아, 멕시코만에 불면서 지금 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 천연 가스까지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혹시 가스차 아니시죠? 차요? 가스차, 예, 차. 예, 차 아닙니다. 예, 아니고 제가 가스차를 끌고 다니는데 얼마 전까지 700원, 800원 했거든요. 리터당? 네. 지금 1000원이 넘어갑니다. 와. 엄청 올랐어요. 아이다 때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러시아 쪽에서 보통 가스가 오는데 약간 못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리케인이 오면서 더 심해진 더 거예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봤고요. 어,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어? 아이고, 아니 시간이 지났네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그게 났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5분이나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조명이 10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0개 조명이 있다 보니까 가리네요, 이걸 딱. 아, 아저 본부장님 치킨 얘기에 푹 빠져들어서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죠. 예, 출발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 9월 9일이고요. 9월 9일. 예, 출발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09% 플러스고요. 다우도 0.12% 상승이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0.14%가 올라가면서 예, 3대 지수 다 플러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어쨌거나 약간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상승 쪽으로 좀 무게 잡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좀 늦은 김에 간략한 기사를 좀 보고 다시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넘어가고요. 게임스타 아까 말씀드렸고 보스턴비 말씀드렸고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그 고급 가구점을 만드는 가구를 만드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기업은 버핏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오, 갑자기 땡기네요. 예, 그래서 이거 그 굉장히 아주 비싼 가구예요. 혹시 고급 가구. 그 북미 쪽에 가구점에 가면요, 쇼파나 이런 것들이 막 1,000만 원씩 합니다. 쇼파가 1,000만 원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되게 비싸요.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장인이 아니어도 장인이 만든 게 아니어도 되게 가구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RH는 더 비싸겠죠. 근데 여기에 투자한 건데 실제 이제 실적이 원래 EPS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요. 8.48 나왔는데 2달러가 초과한 겁니다.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북미 쪽에서 가구에 대한 사랑은 굉장합니다. 왜냐면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래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온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쇼파에 생활하다 보니까 아직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분들 수요가 커지고 있고 주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항공주가 보이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뭐 제블루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똑같은 얘기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아이다가 불어오면서 많은 항공 여객기가 취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까지 약간의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지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디즈 그다음에 빌리빌리 하고 있는 중국 관련 기업 아닙니까? 네네. 오늘 또 한마디 했나 봐요. 예, 한마디 했나 봐요. 와, 오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중국 예, 게임주들. 여기에는 예. 피바람이 불었다는 멘트는 안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뭐 중국 게임주에 대한 다시 한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커지면서 네디즈는 5.5%, 빌리빌리는 미디어 매체 아닙니까? 7.2%가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 네디지 빌리빌리 외에 발리바바 뭐 진동닷컴 그다음에 교육주 다 빠집니다 오늘. 오늘 나온 네. 뉴스가 네. 오늘 한 오후 5시 반쯤에 나왔거든요. 저희 시간까지 하십니까? 예, 일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게임 회사 보고 앞으로 신작 게임을 뭐 당분간 못 만들게 하겠다 뭐 이런 온라인 게임을 못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와 점점 세지는구나. 네. 이게 충격 많이.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국 그렇게 약게 보면 안 됩니다. 한번 규제는 굉장히 강하게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기업 옥죄면 주가 빠진다는 거 알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끝장을 보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주식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 한다고 그러면 한 종목 알리바바. 알리바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이스 백화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코인에서 갑자기 투자액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마켓 퍼포먼스 아웃퍼포먼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 실제 이제 매수견을 제시한 거죠.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투자 의견인데 일단은 메이스 백화점 역시 온라인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을 내세우면서 어쨌거나 올렸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뉴욕에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스 백화점은 정말 장사가 정말 안 되거든요. 거의 뭐 직원보다
8회가 더 많습니다. 아. 진짜 실제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올렸으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다시 한번 시세를 보고 매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뭐 오늘 시장은 소폭이지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다 세니까 예, 예.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맵. 자, 맵인데요. 오늘 간만에 나이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예. 왜 올라갔냐면요. 아까 룰레몬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 아, 예. 같은 스포츠예요. 예, 예. 때문에. 똑같이 예, 예. 지금 레깅스가 많이 팔립니다. 나이키도. 나이키 레깅스도. 예, 같이 팔립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아마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어제 얘기했지만 중국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바람에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좋네요. 예,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간만에 엔비디아도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버텼던 것들 뭐 일부 여기 있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그 필수소비재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성장주 가까운 종목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쉬었던 금융주가 다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금융주가 조금 힘을 내려고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좀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웬만하면 안 올라옵니다.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7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1.3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이 크게 가지 않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모더나가 또 힘을 내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모더나 3.7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헬스케어 이 종목 빠지는 거는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그 모 아이비에서 존슨앤존슨 같은 머크 같은 기업들 다 무더기로 하향주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바람에 주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녹색 향이 많이 보이면서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갖게 하네요. 예, 장초반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쉬어간다고 하신 분들은 쉬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리 많이 안 빠집니다. 워낙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진 정도 끝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빠지면 아 쉬어가는 거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가장 시장의 큰 악재는 두 글자로 끝납니다. 피로. 피로. 너무 피로했죠. 근데 지금 피로해졌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도 얘기 나올 수 있는 네. 거고 얘기 나오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좀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니까 무서울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뭐 오늘 여기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웠던 한국 시장이 끝나고 밤이 되니까 힘차게 미국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저희의 좀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1부에서는 미래생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떨리셨다 이렇게 끝나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내용을 말씀해주시지 않으실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1부였고요.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위험, 특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 어린 시선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어떤 자료가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에 어디에 가면은 있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매주 가서 확인하시면은 경제 뉴스나 경제 이벤트를 금방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언제나와 같이 미국 시장 현재 불고 있는 종목의 실적 발표라든지 개개 이슈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치킨. 사람이 없어서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치킨 가격이 뭐 오르거나 아니면 치킨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뉴스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미국 주식 오늘은 힘차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힘 있는 이 기운을 받아서 내일은 우리 한국 주식도 조금 빨간색으로 미국식으로 치면 녹색으로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언제나 좋은 뉴스 또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에 대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빠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